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엄마 떼지 않다 떼지. 너 짐 싸갖고 나가 안 먹으려면. 정말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? 이리 와봐 이리 와봐. 어쩔 수 없다. 밥 채로 밥 주면 안 먹고 있다가 네. 국물 농장을 틀어 놓으면 바로 저렇게 먹어. 뭐 개나 고양이나 뭐 이렇게 나오면 미치도록 먹어요. 지 밥을 뺏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소리라든지 제스처 같은 걸로도 이렇게 서로 통신을 많이 해요. 막 재밌는 장면 나오고 그러면 하하하 기분 좋은데? 밥 먹을까? 하고 또 먹고 이제 막 내 밖으로 지켜야 되지 않을까? 이러면 또 이제 빨리 먹어야지 이러면서 밥도 먹고 막 그런 것 같아요. 꿀이 심심할 것 같아요. 이게 보면 같이 세 마리가 있긴 한데 하루 종일 꿀이 혼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. 관계가 좀 소원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그 혼자서 노는 방법을 다 찾아갖고 TV에서 즐기고 놀고 밥 먹고 네,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꿀이한테 참 미안하네요. 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외로워하고 심심해하고 할 줄 정말 몰랐어요.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따라다니고 있어. 목숨이 안 변하네. 목숨이 안 변하네. 맘마 먹자. 맘마 먹자. 우리 이쁜 거 봐요. 밥 먹는 거 보세요. 이뻐. 동물농장도 꾸준하게 꾸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시청 잘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